힘은 덜 쓰고 돈은 더 버는 꿀 같은 아르바이트, 꿀알바. 만약 이런 자리가 찾아왔을 때 덥석 물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행 경비 충당을 위해 일본에서 멀리 독일까지 꿀알바를 하러 갔던 한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범죄를 다루는 채널이니만큼 썩 유쾌한 이야기가 아닐 것을 이미 짐작하셨을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악당 임상시험 여성 토막사건 편입니다. 1986년 봄, 22살의 여성 도요나가 카스코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스코가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나 학비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녀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혼자서 느긋하게 즐기는 여행을 선호해서 얼마 전에는 한 달 넘게 혼자 한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카스코가 꿈에 그리는 목적지는 다름 아닌 유럽. 하지만 일본에서 유럽까지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닐 뿐더러 현지에서 체류하며 먹고 자고 노는 데에 드는 돈까지 포함하면 대충 추산해도 지금 그녀의 경제 사정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카스코는 유럽 일주를 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매일매일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행운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동성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제약회사 임상시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당시 일본 약국에서는 경구 피임약이 판매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구 피임약이 시판될 게 뻔했고 전 세계 수많은 제약회사가 일본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본사를 둔 A제약회사 역시 그중 하나였죠. A사의 경구 피임약은 서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미 끝이 났지만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모은 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A사는 독일 본사에 직접 와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건강한 일본인 여성을 모집하고 있었고 이 자리가 마침 카즈코에게까지 돌아간 것입니다. 제법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5명에 선발된 카즈코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조건이 좋아도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요. A제약회사는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왕복 비행기 티켓과 독일 현지 숙식을 모두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하루에 1만 엔 정도 일당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원한다면 독일어 선생님까지 붙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비록 100일이나 걸리는 긴 임상시험이었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지만 딱 석 달 열흘만 답답한 곳에서 버티면 100만 엔이라는 큰 돈이 생기니까 카스코에게 이 일은 그야말로 꿀알바였습니다. 임상이 끝나면 그 100만 엔을 들고 꿈에 그리던 유럽 투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여행에서 그간 모은 돈을 다 쓰고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던 카스코. 그녀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독일로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피임약 임상시험을 하러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다고는 차마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구 반대를 당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확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카스코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여행 경비를 모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몇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워낙 혼자 여행을 잘 다니는 딸이었기에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겠지 생각하며 딸을 배웅했습니다. 1986년 5월 20일, 드디어 카스코를 포함한 5명의 임상시험단을 태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을 떠나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2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던 그녀들은 금세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임상시험단은 독일 남서부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로 향해 그곳에 있는 호텔에서 숙식하며 경구피임약 임상시험에 참가했습니다. 그저 약을 복용한 뒤 혈중 호르몬 농도 검사만 받으면 되는 꽤나 지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주어질 높은 보수를 기대하며 꾹 참고 시험에 임했고 드디어 그해 9월 초 임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석 달 열흘간 호텔에 반 감금 상태로 머물렀던 시험단은 물 만난 고기들처럼 신나게 유럽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5명의 여성들은 무리지어서 로마,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등을 돌아다니며 며칠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카스코는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 우르르 움직이는 것보다 혼자 자유롭게 하는 여행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다른 4명과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네 사람은 네덜란드 관광을 마친 후 그 길로 일본으로 귀국했고 카스코는 9월 27일 홀로 덴마크로 향해 혼자만의 오붓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스웨덴, 노르웨이를 거쳐 10월 4일 핀란드의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카스코는 그곳에서 부모님께 엽서를 썼습니다. 며칠 더 머물다 돌아갈게요.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서 이번엔 남유럽을 돌아볼 생각이에요. 국제우편으로 엽서를 받아본 가족들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는 카스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주, 2주, 한 달, 두 달 이 엽서를 마지막으로 카스코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카스코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로밍 같은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카스코 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그녀와 접촉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일본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카즈코가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반년이 넘게 흐른 1987년 6월 카즈코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벨소리는 유난히도 불길했습니다. 한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6년 10월 31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항구 근처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택시기사는 바닷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가방을 하나 발견하고 의아한 마음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곤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뒤 시퍼런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야 말았는데요. 가방 안에는 사람의 하반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항만 이곳저곳을 수색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980년대는 DNA 분석 기법이 발달되기 전이라서 신원을 밝히려면 일단 머리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머리와 상반신을 수습한 덴마크 경찰은 혈액형이나 뼈 모양, 치아와 치열의 상태 등을 살펴 희생자가 아시아 여성일 거라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지문 등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시아 여성이라는 힌트만으로 신원을 밝혀내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인터폴은 아시아 각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시신 발견 무려 7개월이나 지난 1987년 6월 겨우 신원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5월에 독일로 여행을 떠났다가 1년이 다 되도록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 22살의 일본인 도요나가 카스코였습니다. 카스코의 가족들은 그녀가 온전한 육체도 아닌 상태로 코펜하겐의 바다에서 발견된 것을 알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가 없어 막연한 수사만 진행했던 덴마크 경찰이 신원이 밝혀진 후 늦게나마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들은 카스코가 A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몇 달을 지냈던 것을 알아냈고 독일 경찰에 협조를 의뢰합니다. 그러자 독일 경찰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3년에 한 번, 85년에 한 번 프라이부르크 시내에서 손괴된 여성의 신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녀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경구피임약 임상시험차 프라이부르크에 온 외지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독일 경찰은 당연히 임상시험을 주최한 A제약회사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찾아낼 수가 없어서 당시엔 그저 우연히 겹친 건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987년 덴마크 경찰로부터 또 다른 임상시험 대상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유럽을 아우르는 광역 연쇄 살인 사건으로 규정했고 덴마크 경찰과 함께 범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카즈코를 희생당한 일본까지 합세해 결국 3개국 경찰이 이 사건에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세 여성은 모두 임상시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A 제약회사와 연결을 짓지 않고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공식 성명문을 발표했는데 피해 여성인 도요나가 카츠코는 임상에 참여한 사실이 있지만 앞선 두 명의 여성은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일련의 사건과 회사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들은 용의자 특정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덴마크, 일본,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들의 경찰이 다 붙었는데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미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독일, 덴마크,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완전 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화성 연쇄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NA 기술의 발전 덕분에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에 비로소 밝혀진 것을 보면 독일과 덴마크에서 벌어진 이 세 건의 사건도 언젠가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저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편 카즈코의 사건이 벌어지고 30년 후인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한 건의 도박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스웨덴 여성으로 덴마크에는 취재를 하러 방문했는데 그녀의 인터뷰인은 덴마크의 일론 머스크라고도 불리는 천재 과학자이자 억만장자 피터 매드슨이었습니다. 피터 매드슨은 자신이 개발한 노틸러스라는 이름의 잠수함에 기자를 태우고 바다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무트로 나올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였습니다. 기자는 사라진 지 11일 만에 인근 해변가 이곳 저곳에서 절단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잠수함 노틸러스의 내부를 철저하게 수색해 기자의 속옷과 혈흔 등을 찾아냈고 결국 모든 참변은 잠수함 안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피터 매드슨은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덴마크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1986년에 발생한 도요나가 카즈코 사건의 범인도 피터 매드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계 수사를 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초범이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피터가 그동안 천재적인 두뇌와 압도적인 과학 지식을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이용했을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30년 전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첫 번째, 사건 발생 장소가 덴마크 스톡홀름의 바다라는 점, 두 번째, 덴마크 거주 여성이 아닌 외국에서 방문한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세 번째,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어 이곳저곳에 유기되었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보고 어떻게든 카즈코의 미제 사건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별 소득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건전하게 돈을 벌어서 좋아하는 여행을 마음껏 해보는 게 소원이었던 착실하고 순수한 22살의 카즈코. 청춘도 여행도 더 많이 즐겼어야 했을 그녀가 공포와 고통 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도 악당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무려 3개 나라의 경찰이 붙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니 조사를 하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행을 준비하는 구독자님이 계신다면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요나가 카즈코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과 범인의 정체가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주간 악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